잘 나오나요? 네, 오늘 저희 아내 지인인 현 초등학교 선생님, 제주도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 허보라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콘텐츠가 엉망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막혀 있어요.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중에 제주 이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주 궁금하시죠? 아니, 상당히 질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만약 제주도에서 애를 키우면 어떠냐? 뭐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다닐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현직 교사, 진짜 교사예요. 가짜 아니고 진짜 교사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몇 학년을 맡고 계시죠? 지금 5학년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학교에 계십니다. 시내 말고 저쪽 약간 외곽 쪽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반에? 네,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거의 20명 안으로 많으면 뭐 20명 안팎이긴 한데 적으면 5명, 4명 또 보통 10대 명 정도로 읍면 지역은 학생들이 그 정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교육을 하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근데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서울이랑 딱히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주변에 둘러싸인 게 바람과 바다와 그래도 자연 환경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것이 수업과 연결되느냐는 아무래도 교사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어 국제학교 근처로 해가지고 그쪽 서쪽에 있는 학교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서쪽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올해 제주시 쪽으로 왔는데 서쪽에 한림 쪽. 네, 그 근처에 있다가. 한림은요, 제주도에서 어디냐면은 제주시 공항이 북쪽 끝이면 한림은 어디죠? 서쪽 끝. 서쪽 끝이죠. 네. 서쪽 끝. 국제학교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나오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국제학교거든요. 그쪽으로 네.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든 근처에서 이제 하려고 이미 내려와서 좀 적응 시간도 갖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연예인까지는 못 봤고요. 초등학교 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연예인 분들이. 아예 국제학교 목표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시지 막 외제차 몰고 등교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꽤 있었다고. 시내에 있는 학교는 서울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국에는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교사의 능력이나 뭐 생각? 가치관? 근데 제주시를 벗어나면은 생활권이 좋지 않잖아요. 병원이나 현실이랑 괴리감이 좀 그렇죠. 그렇게 이주해서 굳이 시내로 학교를 다니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주 초등학교들을 보면 운동장이 네. 잔디로 쫙 깔려 있잖아요. 천연 잔디 쫙.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상과 되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서울에는 천연 잔디가 없나? 없죠.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천연 잔디가 없나? 천연 잔디 아니에요, 원래? 애들이 풀로 밟고 자랑하는 거 아닌가? 뭐야, 그럼 서울에는 뭐로 돼 있어요? 시멘트? 원래 흙바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마사토 그런 것들 계속. 거기 넘어지면은 쫙 나가잖아. 피 넘어지면 경험 있구나. 제주교육청이 웬만한 사업을 많이 따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제 따오니까 지원금이 같이 따라오고 업무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신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나 교육적인 지원은
또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아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더잘잘 되는 되죠. 걸로 알고 아, 그러면서 있어요. 좀 애월이나 한덕이나 한림이나 저쪽 밑으로 갈수록 그쵸. 시를 벗어날수록 학교당 주어지는 지원금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서 구입하게 되는 교구든, 뭐 교육 자료든 이런 거는 이제 학생 수가 적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거의 뭐 1인 1학기를 가질 정도로 맞아, 작은 맞아. 학교들은 운영이 되죠. 그것도 들었어요. 어떤 학교는 승마 말 진짜? 예, 말 타는 것도 그냥 아, 진짜로? 네. 아, 저 엄청 골프 들어. 타고? 골프? 오, 그게 공짜라고요? 예. 공짜랍니다. 예, 승마 공짜랍니다. 제주도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있는가? 예. 있죠.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좀더 순박하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아이들의 문화로 들어오는 게 제주도는 조금 느리다. 예, 그 속도의 차이지, 결국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으로서 제일 뿌듯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 그죠? 큰 변화도 아니고 작은 아유, 변화. 작은 변화. 그러니까 뭐 아예 공부에 손놨던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구슬리고 같이 약속하고 마음을 설득했을 때뭐 ABC를 모르는 5학년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겠다고 외워오고 보여주고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아, 이 아이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뿌듯하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의 많은 분들이, 예, 그랬어요. 저희 마무리 질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주도에 교육 때문에 이주해 올 필요가 있는가? 경쟁이나 어떤 치열한 그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들이 내려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우리 뛰어놀고, 뭐 주말에는 바다 근처에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교육적인 전반적인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시지, 그 학교만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는 경우는 적더라고요. 예. 환경 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생활할 것이냐, 가르칠 것이냐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또 다른 선생님을 한번 지목하시면 그 선생님의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분께 듣고 싶은 게 네. 그 제주도에 되게 이상한 선생님이 계세요. 이상한 또 방송도 하시는 분이신데, 네, 거기에서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이상한 쌤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한번 더 궁금한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제일 예쁜 서문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